안녕하세요. 오마카미실입니다. 오늘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을 사랑했던 베토벤과 그의 여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나 182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운명하기 전까지 많은 장르의 곡들을 작곡하여 모차르트와 더불어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곡들을 작곡하기까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에게서도 많은 영감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광 소나타, 엘리제를 위하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일단 베토벤이 어떠한 여성관을 갖고 있었는지 어린 시절을 알아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요한 반 베토벤이었고 본 궁정의 성악가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악가의 일이 수입이 많지 않아 포도주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술주정과 폭력을 행사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아버지가 그럴수록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베토벤 17살에 폐렴으로 사망하여 베토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토벤은 우아하면서도 연약한 여성들을 좋아했다 합니다.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키가 작은 편이었고 머리는 곱슬에 미남형은 아니었다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이 주는 강렬한 눈빛과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은 많은 여성들로부터 호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워낙 많은 여성들을 사랑했지만 오늘은 베토벤과 어느 정도 진지한 관계가 있었던 여성들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이 16살 때 일입니다. 한 친구가 귀족 브로우닝 집안의 피아노 선생으로 베토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시 귀족의 자녀들, 특히 여성들은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브로우닝과 자녀들의 피아노를 가르치게 됩니다. 베토벤 자신도 이곳에서 문학과 교양을 많이 익히게 됩니다. 베토벤은 어느 순간부터 브로우닝과 장래였던 엘레오노레와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둘은 진심으로 사귀는 듯 했지만 둘다 어린 나이고 신분 차이도 있고 해서 집안의 반대로 오래 가지는 못하였고 결국 둘은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됩니다. 이 여성은 줄리에타 귀차르디입니다. 백작 가문의 딸로서 19살에 베토벤의 제자가 됩니다. 베토벤이 주고받은 편지를 분석한 결과 베토벤은 줄리에타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에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일명 월광 소나타는 베토벤이 줄리에타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곡이 줄리에타에게 헌정한 월광 소나타 1악장입니다. 이 여성은 안나 마리 폰 에르데디이고 안나는 귀족 가문의 딸이었고 18살에 백작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베토벤이 줄리에타와 헤어지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베토벤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안나는 베토벤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고의 관객이자 베토벤에게 음악을 조언해주는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1808년 베토벤이 빈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안나가 베토벤 후원자들을 설득하여 베토벤에게 4천 플로린의 연금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베토벤이 비엔나에 평생 머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안나의 남편이 1807년부터 1812년 5년 동안 비엔나를 떠나 있었는데 베토벤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안나와 베토벤이 단순한 친분이 아닌 깊은 관계로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요세핀의 폰 브룬스비크로 만 20살 때 그녀의 부모가 언니와 함께 빈으로 데려와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후 베토벤은 두 자매와 깊은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베토벤은 1799년부터 요세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다가 요세핀에게 빠져들어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됩니다. 요세핀에도 피아노를 배우면서 베토벤을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요세핀에는 정략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끝내
베토벤과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다임백작과 결혼하게 됩니다. 훗날 다임백작이 사망 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결국 약혼까지 하게 되지만 여성 집안의 반대로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여성은 테레제 폰 푸른스비크로 요세핀의 언니입니다. 베토벤과 요세핀의 결혼이 집안의 반대로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될 즈음 베토벤과 테레제와의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길지 않았는데 아마도 베토벤은 요세피네와 이루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위한 차원에서 그 언니와 사귀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테레제 말파티로서 1809년 베토벤이 귓병과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소녀 테레제 말파티가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면서 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테레제는 7살, 베토벤은 40살, 23살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 신분 차이, 그리고 베토벤의 질병으로 그녀의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테레제를 만나지 못하자 베토벤은 괴로워하고 있다가 이듬해 5월 테레제에게 청혼했지만 테레제는 이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인데 베토벤이 1810년 작곡한 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사후 40년 이후 이 곡이 발견되었고 베토벤이 워낙 악필이라서 제목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테레제란 이름을 혼동하여 엘리제라 표기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베티나 폰 아르님으로서 1809년 독일의 젊고 유능한 작가이자 소설가로서 비엔나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베토벤의 음악을 접하고 감동을 받아 베토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베토벤은 당시 테레제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깊이 좌절하고 있을 때 베토벤에게 정열적인 우정과 자상함을 주었습니다. 베토벤은 베토나를 통해 독일의 문호 괴테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카롤링이라는 화가가 1887년에 그린 테플리츠 사건이라는 작품인데 어느 날 베토벤이 괴테를 만나 테플리츠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느 왕족을 만나게 됩니다. 괴테는 모자를 벗어서 공손히 인사하는데 베토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괴테가 베토벤에게 왕족인데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물으니 베토벤은 왕족인지 무엇인지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지 왜 내가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 여성은 안토니 브렌탄으로서 본명은 요안나 안토니이고 아버지가 기족하이면서 정치가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혼자 외동딸을 키우기가 힘들어 부자상인 브렌타노와 일찍 결혼시켰습니다. 이 부부는 1810년 비엔나로 이사오게 되는데 당시 베토벤은 유명한 음악가이기에 쉽게 친분을 쌓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정략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뜨거운 사랑을 느껴볼 기회가 없었던 안토니에게 베토벤이란 남자가 자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안토니 브렌타노가 베토벤에게 청혼까지 하였지만 베토벤과 남편 브렌타노가 친한 사이이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부부가 프랑크푸르트로 이사간 이후 멀어지게 됩니다. 베토벤 사후 베토벤 비밀서랍에서 베토벤이 쓴 세 통의 러브레터가 발견되는데 편지의 수신자를 불멸의 여인이라 표기하여 이 불멸의 여인의 정체를 두고 지금까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상 편지 속의 불멸의 연인은 요세핀의 브룬스피키와 안토니 브렌타노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둘 중에도 안토니 브렌타노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일부 참고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전부, 나 자신의 그대여. 그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의 가슴이 터질 듯하오. 내가 어디에 있거나 그대는 나의 마음을 떠나지 않소. 아마도 일요일 되기까지는 나의 첫 기별을 그대가 받아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여성은 아말리 제발디이며 베를린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아말리가 온천지역
테브리츠를 머무르고 있었을 때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편지를 분석해보면 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이 빈으로 돌아오면서 둘은 헤어지지만 이듬해 베토벤이 다시 테브리츠를 방문하여 아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베토벤이 병에 걸려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말리가 직접 음식을 가져와 극진히 간호를 했다 합니다. 그 이후 베토벤은 비엔나로, 아말리는 베를린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 관계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베토벤은 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좌절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은 그의 음악 속에 녹아들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토벤 인생에서 그와 함께했던 여성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